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 볼게. fx가 있는데 fx가 x 곱하기 2x 플러스 3이다. 이런 방식 볼게. 자, 이 최고차가 몇 차예요? 2차예요. 제일 낮은 차수는 몇 차일까? 1차지. 상수항이 없어. 왜냐면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든 제일 작은 차수는 1차가 될 거란 말이야. 분배하면. 느낌이 오나? fx가 만약에 x의 제곱에 3x 마이너스 5였다 치자. 최고차가 몇 차? 3차. 제일 낮은 차수는 몇 차? 2차란 말이야. 왜냐면 얘가 어쨌든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절대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너희가 이런 거에 x의 5승, 일단 뭐 세워야 돼? 저 5승 공식 모르잖아. 5승 공식 쓰지는 못해. 그래서 이 안에 얘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 항마다 똑같은 애가 있으면 x 앞으로 빼서 x 플러스 3. 이놈이 지금 전체 5승이 돼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분배법칙 적용할게. x의 5승에 x 플러스 3의 5승은 마이너스 10은 a0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일단 모르겠다. a0부터 한번 찾아보자. a0는 상수항이야. x에다 뭐 넣으면 a0가 나와? 0 넣으면 나오겠죠? 왜? 얘들 다 날라가니까. 그럼 x에다 0 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0가 찾을 거야. 그럼 a0는 지금 여기서 쓸 의미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 a0자에 마이너스 10을 얻는 순간 좌변과 우변에 플러스 10을 더해버려서 없애고 끝내버리자고요. 그럼 얘 다 없애버리고 얘는 a1의 x 플러스 a2의 x의 제곱 가다가 a의 5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얘의 x의 5승 가다가 얘랑 얘는 최고차가 10차니까 a의 10의 x의 10까지 갈 거라고요. 자, 근데 너희한테 어쨌든 얘 하나 먼저 구하고 나머지 애들은 개수가 1일 때 다 더한 애들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럼 쌤,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어쩌라고요? 이런 거잖아. 자, 얘 x의 5승, 이게 네 뒤에가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x의 5승을 분배하는 거야. 얘는 제일 낮은 차가 상수항이잖아. 3의 5승이 있겠지. 그럼 그거한테 줘봤자 제일 낮은 차가 몇 차라고? 5차라고요. 그러면 여기 1차랑 2차랑 3차랑 4차랑 A1이랑 A2랑 A3랑 A4까지 전부 다 뭐인 상황? 0인 상황. 그 다음 얘 구합시다 이제. 얘는 3의 5승을 뭐한 거야? 얘한테 준 게 결국 X의 5승인 거잖아. 왜? 어째? 얘 왜? 얘를 전개했을 때 그래서 얘를 다 전개했을 때 x의 5승에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3의 5승까지 가는 거잖아. 거기에 x의 5승이 결국 분배되는 거니까 a의 5는 얼마다? a의 5는 3의 5승이다. 81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24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갔고요. 그럼 a, 5는 찾은 거야. 근데 이거 전개 안 하는 게 아닌데, 일단. a의 5는 3의 5승이라고 해놓는 게 계산이 안 하면 쉬울 거야. 만약 계산해야 돼서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 끝나서 얘까지, 얘는 다 지워버리고 얘는 구해낸 거야. 그럼 너 이제 얘들 뒤에 있는 놈들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뒤에 있는 놈들 다 구하면 뭐 넣으면 돼요? x에다가 1 넣읍시다. 1 넣으면 4의 5승, 즉 2의 10승은 1 넣는 순간 a의 5 나기 a의 6 나기 쭉쭉쭉쭉 하다가 a의 10인데요. 이놈이 아까 우리가 3의 5승인 거를 찾았으니까 얘들 다 더한 거는 뭐다? 2의 10승 빼기 3의 5승이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지. 얘들. 계산은 a의 5승은 어차피 243이고요. 2의 10승은 10 이상 거 외우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 2의 10승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인데. X가 1 넣으면. 여기다 1 넣었더니 1 넣고 4의 5승이라서 지금 2의 10승을 그냥 바꿔놓는 거야. 봅시다. 얘는 중요한 개념이 어쨌든 X의 5승에다가 뭔가 붙여져 있으면 제일 낮은 차가 5차.